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네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려버리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것이다. 아오. 아, 이분 너무 익숙해. 북한에 와 있는 것 같아. 저 옷을 몇 년을 입냐? 똑같은 거. 조중 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초등한 홍성 씨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중 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초등한 홍성 씨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을 맞으면서 중국 중앙 텔레비전 기세동물을 만나게 조금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민속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어머나. 그럼 지금부터 오늘 중앙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 하면서 막 소리만 치고 응? 방송 적게 하고 이 화면 턱 나갈 때 보면 어린 동무들한 게 곱단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나. 어머머. 마마마마마 현주 언니 성격 닮았는데. 아, 이분 우와. 웃고도 얘기하는구나. 아니 항상 뭔가 빡이 돌아가시거든. 미국의 늑다린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저도 개인기로 개그맨들이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저도 했죠. 개그맨 시험 볼 때 오대하센 수런네인께서 웃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맞아. 저렇게 부드럽게 말씀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 목소리를 여기서 진짜 처음 들어요. 라는 사람들은 맨날 그 광목천 찢어지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광목천 진짜 남편이 와서 밥 먹을 때 이춘희가 밥상을 차려갖고 뭐 여보 밥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여보 밥 먹읍시다. 여보 밥 먹읍시다. 제가 영화에 저 리춘희 그 흉내내느라고 목소리가 맞아요. 들어갔잖아요.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건데 리춘희 톤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독님, 저는 돈만 주게 되면 상관없이 하란 대로 하겠는데 솔직히 일기예보는 리춘희 톤으로 안 합니다. 아니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북한의 아나운서 무조건 강하게 한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아니야 그래서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게 고정관념이란 게 정말 그렇지. 예.